아니 일단은 풀사투랑은 아예 달라. 아예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나. 진짜 나 사고 싶어요. 나 산타페 팔까? 이거 전시된 거는 좀 싸잖아요. 울지마 울지마 바보야. 풀스타포 예뻐.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아니, 우리 폴스타4가 드디어 한국에 나왔다고요? 가격이 미쳤어.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6,690만 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싸게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저렴하게 출시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 폴스타 너 나 사랑해? 진짜 솔직하게 말해. 아, 받아줄 테니까 나 너 사랑해. 한번 그러면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르. I'm 또르. 아, 이제 또르 아니 입니다. 아, 그럼 뭔데요? 원래 볼보나 폴스타 같은 경우는 토르의 망치가 시그니처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는 듀얼 블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데일라이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니 피디님, 이 폴스타 4랑 이 화이트 이 라이트랑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 헤드라이트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헤드라이트는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아, 두 발이 거기 있네. 그니까요. 이렇게 데일라이트 기억, 여기에 데일라이트 니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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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그럼 깜빡이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시인성 진짜. 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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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폴스타.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깜빡이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저는 폴스타 볼 때마다 폴스타 레터링 찾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요게 포지션 라이트 유닛. 이런 레터링이 또 폴스타만의 매력이잖아요. 이 레터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의 차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잠깐만 너무나 눈부시니까 잠깐 끌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딱 카메라가 블랙으로 딱 들어와 있네. 카메라가 지금 도대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11개, 11. 야, 카메라가 11개, 초음파 센서 12개, 레이더가 1개가 들어가는 엄청난 차량이에요. 도대체 몇 개야? 몇 개를 키우는 거야, 우리 폴스타? 하단부 범퍼에 레이더가 적용이 돼 있네요. 이거 진짜 6,690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미친 거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폴스타 2는 아예 비교 불가야. 폴스타 4. 나 이거 진짜 살까봐? 솔림, 일단 프렁크 한번 열어주시죠. 아, 예, 예, 예. 왜 이렇게 전폭이 넓은 거야? 이거 2m가 넘어요. 예, 진짜 내 스타일 맞네. 모든 게 다 가려져 있잖아. 이거 빌트인 느낌. 프렁크에 커버까지 있네. 아니, 요렇게 싸라락 하면은? 아, 근데 사실 이게 14L밖에 안 돼가지고 프렁크의 공간은 모델 Y처럼 크진 않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테슬라가 눈에 들어와요? 아, 안 들어오긴 해. 워셔형 넣는 것도 커버 있는 거 보셨어요? 아, 요렇게 요렇게. 야, 워셔의 커버까지. 아, 나 알겠다. 이 디자인분 약간 변태네. 이거 디자이너분 한국분이래요. 코리안? 어딨어요? Where are you, Korean? 아니, 전장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자면 진짜 길고요. 휠베이스가 3m. 여러분, 3m라 하면 팰리세이드보다 넓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내. 6,690만 원, 휠베이스 3m 끝. 오늘 영상 끝내요, 우리. 안녕. 아, 찍어야지. 안녕. 이 차량은 기본 모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딱 봐도 풀풀풀 풀옵션 듀얼 모터인 것 같아요. 듀얼 모터에다가 퍼포먼스 팩 600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한 차량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 캘리퍼 없는 거야? 퍼포먼스 팩 추가 안 하면? 없죠. 브렘보 캘리퍼 없고요. 그 다음에 22인치 휠 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공기압 이런 커버마저도 이 컬러로 해주니까 난 진짜 이 폴스타 4 디자이너분 만나보고 싶어요. 퍼포먼스 팩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핸들링이나 코너링 성능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야, 그리고 누가 전기차 22인치를 넣냐? 미친 거지. 진짜 폴스타 너? 그리고 우리 폴스타는 카메라도 이렇게 엣지 있게. 아, 예뻐. 자, 그리고 봐봐요. 여기 폴스타 4 100kW시 400kW. 뭐 하시는 거예요? 자라. 아, 그렇게 택 보여주는 거예요? 예예. 아. 이 택을 여기다가 넣어놨잖아. 맞아요. 바로 이 차량은 최대 출력이 무려 544마력이나 되고요. 잠깐만, 제로백은요? 3.8초. 6,690만 원. 아, 근데 이게 듀얼 모터 기준으로 했을 때 재원이고. 그럼 제가 구매할 싱글 모터는요? 272마력. 오케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6,690만 원이잖아. 100kW시에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아직 국내 인증은 안 돼 있지만 WLTP 기준으로는 620km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턱이 안 다물어져요. 진짜 600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국내 인증으로는 아마 500km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살 거야 안 살 거야? 아, 미친 거라니까 진짜. 이거 얘네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터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중국산 배터리, 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났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배터리 브랜드는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이 폴스타4는요 부산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2025년도 말에 부산에서 생산되고 그때는 배터리 자체도 국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2024년 내년 2025년 오케이? 아니 제가 폴스타2에서 좋아했던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네요.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마치 사이드미러가 둥둥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요런 느낌이지. 꽃받침을 한 듯한 느낌? 아 진짜 부담스럽다. 그쵸 그쵸.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요, 여기에 카메라가 무려 두 개나 적용이 돼 있어요. 아니 그니까 카메라가 여러 개는 있으니까는. 도어 캐치 어때요? 도어 캐치는 똑같이 폴스타2랑도 같네요. 근데 프레임리스잖아. 사이드미러도 프레임리스, 여기 문도 프레임리스. 그럼 2열도 한번 열어주세요. 프레임리스 2열은 아니면 진짜 짜치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 보니까 저희가 베이징 모터쇼에서 봤던 거는 바디 컬러였거든요. 아니 그게 150만을 추가해야지 바디 컬러로 들어가는 건데 굳이? 이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멀리서 보면 오히려 차가 또 잘록해 보여가지고 더 세련돼 보여요. 그리고 훨씬 더 스포티해 보여. 그래서 그거는 굳이 추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요거를 제가 못 열어봤더라고요. 전동이네? 사실 얘 경쟁 라이벌이 마칸 EV잖아요. 그리고 IX3. 근데 걔네도 전동으로 다 열린단 말이죠. 그냥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여기 클로즈 탁. 이 C필러 라인이 거의 액티언 쿠페보다 훨씬 더. 아 잠깐, 액티언 생각 안 나고요. 여러분 여기 뭐 없잖아. 아 이게 리어 윈도우 없는 차는 진짜 거의 양산형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사실 리어 윈도우가 왜 있어야겠어? 그전에는 이제 디지털 룸미러가 없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젠 카메라가 발달되면서 굳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 봉긋한 라인. 와 이게 엉덩이가 지금까지 봤던 차 중에서도 가장 커 보이는 이유가 이 리어 램프가 진짜 끝까지 뻗어 있습니다. 폴스타2야 미안한데 너보다는 폴스타4가 진짜 100배는 이쁘다. 아 진짜 미안. 그러면 일단 깜빡이 한번 켜볼게요. 깜빡이를 키면 시퀀셜 타입은 아니지만 상당히 얇고 가장 높은 데 위치해 있어서 시인성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등도 한번 밟아봐야죠. 밟아주세요. 여기에 또 들어오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요, 하이포지션 수동램프가 상당히 길게 돼 있습니다. 진짜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트렁크 버튼 어딨어? 여기. 아 거기. 트렁크 버튼도 잘 숨기고 잘 예쁘게 만들었다. 리어 윈도우가 없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치 형태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도 이렇게 폴스타가 있잖아. 와 로고가 왜 위에도 있냐, 신기하다. 내 안에 너 있다. 언제 쪽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하실 공간 또. 잠깐만 너 왜 이래? 지하실 공간은 완전 크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안쪽에 조그맣게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아 이렇게도 되는 거였는데. 아 그러면 저 밑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구나. 그쵸. 그러면 한 20cm 정도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니깐요. 이 차량은 리어 윈도우가 없기 때문에 짐을 높게 실어도 전혀 후방 시야에 방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네. 우리 전에는 여기 뒤에 시야가 방해한 여기다 많이 못 넣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다 때려 넣을 수가 있는 거네. 그렇죠. 솔님. 네. 근데 이거 또 접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봤을 때. 아니 쿠페니까 안 접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접어볼까? 일단은 뒤에서 접을 수 있는 레버 같은 건 없어요. 어머. 아 근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차박하실 때 뜯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뜯을 수 있어요? 네. 솔님 그래도 한번 누워봐야죠. 폴스타야 누워봐도 되겠니? 야 진짜 미쳤다 진짜. 왜냐면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는. 여자 3명 있죠? 네. 3명 이렇게 나란히 앉을 수 있어. 솔님 같은 사람 한 2명이면 될 것 같아요. 등받이가 상당히 얇게 돼 있어서 평탄화 어때요? 좋아요. 요 정도면 잘 수 있죠? 다리 공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아니 저 오늘 13cm
신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성분들은 충분히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여러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약간 크기도 넘사벽인데 가격도 괜찮지? 아니, 폴스타 우리나라한테 뭐 빚진 거 있나? 초반에 뭔가 마케팅 때문에 이렇게 싸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시는 분들 진짜 이득이긴 합니다. 진짜 나 사고 싶어요. 나 산타페 팔까? 일단 나오세요. 나와야 돼요? 예. 이거 전시된 거는 좀 싸잖아요. 피피디 앙! 아니 자동차가 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구나. 거의 포르쉐야. 진짜 제가 말했다고 너무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실물로 보니까 이 시트랑 진짜 포르쉐랑 너무 흡사해요. 잠깐만, 마칸 EV 얼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좋으니까 다 칭찬하고 싶어. 아, 예. 차 살 때 나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 디자인이랑 가격. 근데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잡았잖아. 그리고 심지어 이 차량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 6천만 원 초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주는 선물로 6천만 원대 정도의 자동차는 살 수 있잖아. 인생을 살면서 살 수 있잖아, 우리. 알겠어요. 그럼 실내 좀 보여주세요. 아니, 일단은 폴스타2랑은 아예 달라. 아예.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나. 저는 폴스타2가 디자인은 예뻤는데 실내 공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일단 공간이 제가 전폭이 계속 넓다고 했잖아요. 네네. 2m가 넘는다고요? 네, 넘어요. 그래. 아무리 남자친구, 여자친구지만 어느 정도 벽은 있어야지. 이 센터 터널 자체가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도 공간이 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딱 쓰리 스포크 이 스티어링 휠. 이거 군더더기가 없죠, 아주. 어떠한 버튼도 따로 없고 다 터치식으로 되기 때문에 진짜 전기차스러운 느낌이 딱 나요. 햅틱 반응 있고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군더더기 없이 딱 음성인식. 네. 그리고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모델바이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없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또 10.2인치예요. 큰 인치수의 디지털 클러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어 노브는 어딨지? 기어 노브 여기 있잖아요. 아, 컬럼식. 또 이렇게 블랙 유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테리어 디자인도 완전 붐붐붐.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자체가 좀 커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피디님, 5분할 뭐냐고. 예전에는 디스플레이가 세로형 느낌이어서 별로였는데 이제는 5분할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땡기면 아예 크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네. 여기 앰비언스, 이게 뭐냐면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우주. 초왕성이랑 이렇게 해왕성. 오, 해왕성 예쁘네. 아, 그래도 저는 뭐니 뭐니 해도 화성으로 갈 거야. 아, 네, 알겠어요. 아, 애견 모드 같은 게 있네. 우리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깨지 마십시오. 6,690만 원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테슬라는 물리 버튼이 아예 없잖아요. 네. 근데 폴스타는 딱 하나, 요렇게. 이렇게 다이얼을 남겨놓은 거는 저는 진짜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볼륨 버튼은 무조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 충전 패드는 이 위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놓기 너무나 편안한 위치에 있어요. 아니 그리고 피디님, 자꾸 누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거 봐봐, 카메라야. 실내 카메라가 있어? 네,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 줌으로 화상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연동이 되는데. 야,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아, 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그거 빨리 처리해 주시고, 네,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오, 그럼 저기 카메라가 연동이 되는 거야? 네네. 대박이다 이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테인리스. 기존처럼 커버가 있긴 한데 그 재질감이 아예 다릅니다. 이렇게 쫙 올리면 이렇게 컵홀더 두 개. 이게 또 금속 재질이다 보니까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사되는 게 정말로 예쁘네요. 아, 그니까요. 여기 센터 콘솔 박스 보시면은 조금 작긴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C타입 두 개 있고요. 오, 공간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일단 밑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 보시면요, 생각보다 엄청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로우 박스를. 오, 또 전동이야? 미쳤네 진짜. 테슬라도 전동이잖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 차량은 또 퍼포먼스 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트벨트 컬러가 다르죠. 오늘 최대한 비슷한 컬러로 입고 왔는데 어때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때요? 나 안 보이지? 아, 예, 보여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물 촉감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나파 가죽으로 조금 바꾸면 좋겠고.
같긴 한데. 아, 그것도 뭐 옵션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직물보다는 가죽 사랑합니다. 근데 이 직물 자체가 상당히 하드한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오염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또 네일을 하잖아요. 파츠 같은 거 붙이면 이거 뜯긴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잠시만요. 왜요, 왜요, 왜요? 얘를 봐야죠. 아. 요 글라스 루프가 진짜 장난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살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는 틴팅이 이미 조금 되어 있네. 아. 그러니까 살 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니, 그럼 드디어 펠리세이드보다 더 넓은 휠베이스 제가 한번 느껴봐도 될까요? 아, 이게 뒷자리가 과연 패밀리카로 될지 안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요거. 아, 문 여는 버튼이 거기 있어? 앞에 있어. 도어 캐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지상고가 합격. 지상고가 생각보다 낮게 돼 있어요. 왜? 울지마. 울지마 바보야. 풀스타포 예뻐. 일단은 여기가 라운지 같네. 시트가 진짜로 엄청나게 넓은 느낌이 딱 나고요. 레그룸이 얼마나 나와요? 3개. 헤드룸은요? 헤드룸은 2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제 루프가 윈도로 돼 있으니까 확실히 좀 레그룸, 헤드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자동차 유튜버를 3년 넘게 했죠. 근데 진짜로 좋아요. 가격도 좋아요. 그러면 이게 리클라인이 안 되겠지. 잠깐만, 여기 버튼이 있는데. 잠깐만! 아, 여기 버튼이 있네. 아니, 여러분, 이거 전동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 모델은 안 들어가고 플러스팩까지 추가를 하셔야지 전동 시트, 그 다음에 하만앤 카돈 스피커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6,690만 원에 끝낼래요. 왜냐면 저는 그 정도의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팩이 6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7,200, 300 이렇게 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기본 트림만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7,200, 300 되면 보조금도 그만큼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6,690만 원에도 이 폴스타4는 충분하다고요. 근데 추돌님, 네. 뒤에가 되게 특이한 게 유리가 없잖아요. 근데 라이트가 대신하네.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으니까 또 느낌이 새로워요. 도어 트림 쪽 보면 여기에도 앰비언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네요. 여기 이렇게 아주 얇게 딱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 한 이중으로 들어옵니다. 이중으로. 그리고 봐봐요. 이게 진짜 패밀리카로 너무나 괜찮은 게 뭐냐면 공조기 디스플레이 다 터치야. 그니까. 근데 설마 너 지금 열선만 되는 거니? 그럼 열선이 있는 게 어디예요? 아유. 그래도 앞좌석은 열선 통풍 다 될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통풍구가 가운데도 있지만 비필러에도 또 있어가지고 2열 좌석이 또 되게 쾌적할 것 같아요. 뿌뿌뿌뿌. 이런 말들이 자꾸 떠오르네. 나오세요 이제. 네, 알겠어. 뿌뿌뿌뿌. 피피디 네, 지금까지 국내 최초로 출시된 폴스타4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베이징 모터쇼에서 이 폴스타4를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쁜데 비싸겠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6,690만원일 줄이야? 야, 지금 전기차를 좀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전기차고 뭐고 그냥 자동차 이 폴스타면 된다. 저희가 깡통 트림 찍으면 옵션이 너무 없어서 살 수 없는 정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6,690만원에 싱글모터 파일럿팩까지 포함해서. 맞아.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안전사양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옵션도 뭐가 들어가던데? 이번에 프로팩이라고 250만원짜리 옵션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게 21인치 휠에다가 시트벨트에 골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골드 그거 들어가요? 골드 스트라이프. 아, 스트라이프?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잠깐만, 그래도 6,000만원대네? 만약에 휠인치가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21인치 250만원짜리 프로팩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폴스타 이렇게 가까이 와봐봐. 내 마음의 저장.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파파라치. 죄송합니다.